정답.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보았을 때 가장 통제가 쉬운 것은 자기 자신. 정답. 오, 3천만 주세요. 네. 오케이. 오늘 수업의 주제. 가장 사랑이 같이 봅시다. 시작. 가장 사랑이 필요한 아이는 언제나 가장 사랑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사랑을 요청한다. 러셀 바클이라고 ADHD 세계적인 전문가. 자, 오늘의 주제를 노래로 부르면 이렇습니다. 정자는 길게 나고 손가락질만 무엇을 입는 데는 서글픔을 입는 데는 잠이 최고야. 깝질한 아이라고 손가락질만 슬픔이 가시되어 돌아가는 걸. 흔터지나 입는 하고 손가락질만 서글픔을 입는 데는 반드시 최고. 몽땡이 동산하고 손가락질만 답답한 마음을 견디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학교에 나가셔서 아이들의 낯선 행동 봤을 때, 아, 쟤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저렇게 슬퍼하나. 말은 듣고 따지고, 대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부분의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다.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1위인데, 뭘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슬픔의 치유. 이런 책들